향이 갑니다. 아, 그렇죠. 와. 네. 겨울 반찬이죠? 너무 맛있습니다. 무인지도 잘해요. 그죠? 예. 설탕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. 네, 전혀 안 들었어요. 근데 이렇게 단맛이 나고. 그러니까 당뇨 있는 분들도 좋고. 그러니까 매실청에다가 그 고등어를 잠깐 절였잖아요. 살짝 넣어서 요게 고등어 맛 자체를 얕은 맛을 보강해서 아주 맛을 내기 방법이더라고요. 고등어가 원래 생선이 이게 비린 생선이 아니라 단생선이에요. 단생. 그런 거예요? 네. 알아요. 아, 원래 단생선이야? 아, 수익이요. 네. 요리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? 네. 제가 문영미 씨를 모신 지 20년이 넘었는데요. 네. 이렇게 호흡이 잘 맞는 분을 처음 보셨어요. 그리고 저거 이렇게 건져 먹은 다음에 국물 남잖아요. 그거 밥 비려고. 너무 맛있어. 그렇게 활용하면 되겠죠. 개가 밥도둑입니다, 개가. 그렇죠. 저도 참아야 되는데 이 국물 안에 네. 이게 건더기 있잖아요, 살점. 네. 하나, 두 개 아주 또 야무지게 간이 폭 빠져 있거든요. 네. 네. 다 어우러질 수 있는 거야. 그래요? 네. 다 어우러질 수 있어요? 네. 다 어우러져, 그럼. 고등어 하나면? 그럼요. 아이고, 감사합니다. 여러분, 이럴 때 우리가 뭐 필요해요? 박수 부탁드립니다. 겨울에 딱! 칼칼한 묵은지 고등어 조림. 먼저 조림장을 만들어 볼게요. 큰 볼에 고추장과 고춧가루, 청주, 매실청과 간장을 넣고요.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그 다음 묵은지는 교차로 깔고 그 위에 고등어를 얹은 뒤 빅마마의 비법, 고추 발효의 건지를 올리고 잘 말아주세요. 냄비에 물을 깔고 고등어 묵은지 쌈과 대파를 얹어주시고요. 만들어둔 양념장을 끼얹으면 오늘 저녁 밥 반찬으로 추천! 묵은지 고등어 조림 완성!